곁돌리기. 네, 잘 해결을 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첫 득점. 2라운드 3일차 경기에서도 지금 3대 0으로 밀리다가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가 5이닝에 그 스카치 더블을 네. 끝내면서 팀의 사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사파타 선수가 4이닝에 이제 15점을 쳤어요. 5세트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네. 그 압권이었던 게또 그걸 주장인 엄상필 선수가 2이닝에 네. 11점을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프로팀다운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세트 가져와야 다음 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죠. 네.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두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에요. 그두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는데 둘다 어떤 정교함,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정교한 그 정석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두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그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포지션 플레이 그대로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현민 선수도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2대2 균형을 맞춥니다. 앞공을 얇게 치면서 노란 공을 코너 쪽에 세워놓고 이제 득점을 하는 장면이죠. 돌리기. 네, 3점 맞고 지금 3점은 쳤는데 다음 공은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현민 선수가 차근차근 3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놓치지 않고. 4대2. 지금 팀리그 소속된 선수들은 지금은 지금 PBA 개막전 이후로 바로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를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은 피로가 조금은 이제 쌓일 시점이 됐어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부담이 생기겠죠. 잘 쉬고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아직까지 웰컴저축은행은 패가 없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서현민. 아, 걸어치기 시도하네요. 원뱅크 이후에 빨간 공의 오른쪽 면에. 그렇죠. 지금은 저는 조금 얇게 맞았다 이렇게 봤는데 네. 최적 두께 그 범위 안에 들어갔네요. 이건 도대체 정말, 어떻게 재는 건지. 정말 네, 정확했습니다. 서현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멋진 뱅크샷까지 성공하면서 6대2. 비껴치기. 아, 서현민 선수가 또. 흐름을 탔습니다. 네. 멋진 샷 보여줍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 계산이 복잡한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타임아웃 불러야죠. 뱅크샷. 아, 완벽합니다.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7대 4. 정확했습니다. 워낙에 뭐 강민구 선수 많은 시스템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선수예요. 지금 5앤 아웃 시스템을 정확히 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배치였는데
완전한 해법을 보여줬죠. 옆돌리기. 자,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번 이닝에 3득점. 네, 여기서 빨간 공이 조금 더 두툼하게 맞게 되면 다음 또 뱅크샷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뱅크샷 구사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 뱅크샷 구사하네요. 이 뱅크샷을 성공하네요. 이러면서 7대 7. 네. 아, 쉽지 않았는데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서현민 선수를 추격했습니다. 뒤돌리기. 아, 네. 이어집니다. 이제 역전에 성공하는 강민구. 조금 속도가 느리게 되면 투 쿠션으로 맞을 이제 상황이 되니까 약간의 속도를 썼어요. 네. 지금 3이닝에서 6득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무기들이죠, 이런 공들이. 서현민. 들어갔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는 웰컴 저축은행. 이건 가장 간단한 기술이면서도 쉽지 않은. 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기초 전술이지만 난이도는 높다. 그렇지만 연습은 하면 할수록 이건 내공이 됩니다. 그럼요.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해왔냐가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원뱅크로 이어졌죠? 아, 서현민. 두 선수가 서로의 네, 기싸움을 합니다. 아, 남자 단식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두 선수. 이러면서. 3점 치면 3점 치고, 뭐, 네. 지금 아쉽게 됐어요. 뭐 이런 걸뭐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역시나 득점 성공. 이제 두점차 달아납니다. 이어서 7이닝. 돌리기 시도하는데요. 네, 회전을 살렸죠. 넣어줬습니다. 연속 득점. 서현민 선수가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14대 13, 다시 역전. 매치 포인트. 와, 정말 두 선수 주거니 받거니 치열합니다. 마지막 한 점. 마지막 한 점도 내공이 지금 붙어 있고 골치 아픕니다. 세워치기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굿샷이죠. 와, 서현민 선수가 이렇게.